여수의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. 주거가 불가능한데도 여수시가 전입을 장려하는 등 허술한 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김단비 기자입니다. 전망 좋은 바닷가 인근에 들어선 고층 건물. 여수시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입니다.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지만 90%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엄연한 건축법 위반으로 오는 10월부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. 소유주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%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. 용도 변경이 안 되면은 우선은 주거를 불법으로 보겠다고 좀 국가에서 얘기한 상태잖아요. 또 어떻게 수천만 원씩 내고 삽니까? 사실 또 이거 대출 찍고 들어온 사람도 많고. 이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당시 분양 광고에는 온통 주거 홍보 문구로 가득해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.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장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. 아, 당연히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. 주거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지자체는 한술 더 떠 전입을 장려했습니다. 여수시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거주를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. 또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내데스크도 없는데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내주기도 했습니다. 사실 분양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부서, 그다음 사용승인 부서가 여수시지 않습니까? 어떤 전혀 손을 놓고 관심을 안 가지고. 여수시가 허술한 행정을 펼치는 사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대로 모르고 입주했던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. MBC 뉴스 김담입니다.